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죠. 인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날 공부라 그래, 맨날 부모라 그래, 땡이야. 부모, 공부, 이밖에 없어요? 응? 맨날 인성만 하면은 부모라 그러고, 뭐 레파토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인성은 와도 공부하라 그러고, 뭐, 맨날, 응? 뻔하죠? 인성 레파토리가. 인생이라는 게, 계속 덥네, 아직까지는. 덥네요. 물론 공부이기도 해요. 부모이기도 하고. 근데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보통 정인을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편인은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여기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정인은 권리예요. 내 거를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편인은 의무예요. 내 거를 주는 겁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일간을 생하는 것이고, 편인이라는 것은 비겁을 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은 비겁을 생하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정인은 일간을 생하니까 받는 겁니다.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인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성이란 건 소유라는 의미. 물론 이건 어느 소유에 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공부가 아니라 학습,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학습. 이 학습도, 공부의 학습도 있는데, 인성이 꼭 공부는 아니에요. 무인성자들도 공부 얼마든지 잘하고, 제왕자들도 식상성지 잘 되면 공부 잘해요. 자꾸 공부를 인성에만 갖다 붙이니까 발전이 없지. 학습이라는 게 공부도 있고, 자기 개발도 있고, 그렇잖아. 자기 개발도 있고, 뭐 이렇게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죠. 가르치다. 이게 기술 교육의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인성이라는 거는 대단히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게 뭐 부모네 공부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인성이랑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 이 준비 속에는 학습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교양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준비 태세도 돼요. 또 뭐가 되느냐면은, 수습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인성의 의미는 무지하게 많죠. 이거 두 개를 국한시켜가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50대 들어와서 인성은 들어오면 공부하라 그러고, 그게 뭐 무식한 소리야. 인성운이라는 게, 보호받다란 뜻도 되고, 보호하다란 뜻도 돼요. 나이 들어서 정인 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보호받다예요. 보호받다. 보호받다니까, 자식으로부터 봉양받다, 혜택을 받다, 뭐 이런 의미 되죠. 나이 들어서 편인이 들어오면은, 내가 보호하다요. 부모님을 모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인이라고 하더라도, 인성이 너무 왕하면, 관을 설한다는 이야기는, 관이라는 거 뭐예요? 권리잖아, 권리. 권리. 권리니까, 정인이 너무 왕하게 들어오면은, 정인이 너무 왕이 되면 받기
받기 위해서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주는 거. 받기 위해서 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어? 개 같은 남편 모시고 사는 거 있잖아요. 철딱선이 없는 자식 이렇게 안타까워서 부여매는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외로워서. 정인이 왕하면은, 정인이 왕하면 관을 설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누군가 옆에 없으면은 막 절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돈 벌어서 먹여가면서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편의는, 편의는 불쌍해서, 불쌍해서 누가, 상대가, 상대가 불쌍해서. 정의는 내 마음이 아파서. 편의는 상대가 상대가 불쌍해서. 그래서 인왕하면은 어릴 때부터 철든 거예요. 인왕하면은 어릴 때부터 철든 거. 상대의 아픔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게 인성이 참 복잡해요. 이걸 단순하게 뭐 인성은 뭐 공부다, 부모다 이런 것부터 탈피했으면 하는 목적으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못해. 20, 30분에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대략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인성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관생인, 살생인, 재극인, 상관, 인성, 식신이 인성 보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데 이 종류가. 이거는 상관이 저, 상관 정인 그럴까? 상관 폐인 되는 거, 식신 정인 그럴까? 뭐, 상관 편인 해볼까요? 상관, 식신 또 편인 해볼까? 재극인도, 편재 재극인이 있고, 정재 재극인이 있는데, 관생인도 정인의 관생인이 있고 편인의 관생인이 있고, 살생인은 안 그런가? 정인의 관, 살생인이 있고 편인의 살생인이 있고, 뭐 인성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이건 내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적은 거예요. 지금 인성이라는 게, 인성이라는 게 이것만 있겠어요? 많지. 뭐 이것만 있겠어? 뭐 어? 비견이 정인 보는 거, 겁자가 정인 보는 거, 뭐 인성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이 인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퉁 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관생인이 정인을 봤으면 내 권리죠. 내 권리를 가져온 거잖아. 그야말로 내 권리를 잘 유지하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멀리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호조건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관생인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재생관이에요. 재생관.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는 식상생재예요. 식상생재. 내가 채소 가져와서 공부를 잘하는 거는 비급 식상이에요. 비급이 식상은 생 잘하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한 방에 붙어요. 채소가 좋아서. 식상생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형이에요, 걔들은. 재생관은 머리 무지하게 똑똑합니다. 장학금형이에요. 관생이는. 여건이 좋은 거예요. 부모 잘 맞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식도 다른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뭐 관생인 같은 경우도 10대의 관생인, 20대의 관생인, 30대의 관생이 다른 거예요. 10대의 관생인이라는 거는 부모한테 이쁜 짓 하고 사랑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20대 관생인이라는 것은 좋은 호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대 관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 않고 뭐 이렇게 그 나이에 막 가장 빨리 빠른 코스로 가는 질러 가는 게 30대 관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대 관생이라는 것은 처세하는 거예요. 내가 인맥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게 40대 관생인이에요. 50대 관생이라는 것은 자식이 잘 커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60대 관생인이라는 것은 자식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70대 관생인이라는 것은 노후가 보장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80대 관생인이라는 것은 죽을 때 길게 뭐 고생 안 하고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어떤 의미, 인성을 자꾸 막 부모 내 공부 내 이런 거에 좀 얽매이지 말고,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해석이 되는 거라고. 지금 10대, 20대, 30대라는 관생인을 난 간단히 막 1분이라는 기간에 훅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나이 따라 틀리고요. 이거는 그냥 정말로 단식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나이 따라 틀리는 거. 월 따라 틀리고요. 똑같은 관생인이라고 하더라도 식신월령의 관생인, 상관월령의 관생인이 같겠냐고, 당연히 다르지. 비견월령 관생인이 같겠냐고, 당연히 다르지. 상관월령 관인상생 같으면은 특수지급군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수지급군에 들어가서 그쪽에 베테랑되는 A급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인격의 관생인이라는 거는 일종의 투기꾼도 될 수 있어. 투기꾼 될 수 있는 거고, 기회를 가장 잘 이용을 해서 기득권층과 교섭을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따라 틀려, 월기 따라 틀려, 사건 따라 틀려, 운 따라 틀려, 그런 거예요. 살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생인 같은 경우도 정인으로 하면은 나의 권리를 온전히 가져오는 거지만은, 관생인 같은 경우가 편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편인은 관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불이익이죠. 불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한 가지를 내어주고 한 가지를 가져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자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10개 자라면은 그 중에 한두 개씩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 때문에 다른 것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꾸 딜레이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놈 만났더니 나중에 자꾸 하자가 생기는, 이런 사람 물건 같은 거 사도 자꾸 하자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관생인을 편인으로 하면은 껍데기만 봐요. 껍데기만, 이 내 속을 봐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살생인 같은 경우는 원래가 편인으로 하는 거예요. 편인, 살인상생하는 거죠. 살인상생. 여기서 인성의 역할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내가 적응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부당한 상황에서도 그냥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살인상생을 정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의 힘든 조건을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인성이 살을 받느냐, 관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극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편제, 뭐 이 재, 그러니까 원래는 재극인 이렇게 만들고 편제가 정인을 받는지, 정제가 편인을 받는지, 뭐 편제가 편인을 받는지, 정제가 정인을 받는지
이런 여타의 것들을 다 고민해도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게?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게? 왕세가 있어요. 제왕할 때, 인왕할 때, 비슷할 때, 둘 다 비리비리할 때. 물론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왕할 때의 제극인, 인왕할 때의 제극인 달라지겠죠. 관인은 안 그런가? 관이 왕할 때 관인상생, 인이 왕할 때 관인상생, 살생인데 똑같아요. 왕세 따라 틀려. 음량 따라 틀려. 사주의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본인이 확실하게 가지면은 나머지는 본인이 응용해서 가져갈 수는 있긴 해요. 있기는 한데, 이제 그 기본 틀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상관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상관패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관패인. 상관이 왕하냐, 정인이 왕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정인이 왕에서 상관을 제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쉬운 방법만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쉬운 방법만. 그러니까 정인이 상관을 압도해버린 거야. 상관이 압도해버리니까 얘는 상관 경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쉬운 방법만 찾아 나태에 빠진 거예요. 파료상관이라 그러죠. 상관이 더 강하고 정인이 약하면 얘는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법만 찾는 거예요. 막 왕한 상관을 정인으로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거야. 히말라야에서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 한마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상관패인의 정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정인이 왕하면은 아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정인이 왕하는 아부 정경유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관이 왕하면은 정인을 뭐라 해야 되나? 정신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력 불굴의 의지 상관이 왕한 정인을 제가 와서 극해버렸다. 그럼 뭐예요? 의지가 끊기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다. 내가 노력한 것들이 허사가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인이 왕한데 상관은 약하고 정인이 왕한데 제극인이 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나의 권리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노리려는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합으로 되면 협작하다는 뜻도 돼요. 정인 같은 경우가 편제하고 합을 하거든요. 정인 편제 합되면은 협작하다. 시너지 효과를 더해서 상관패인. 이거는 유산 가져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산 뺏어오는 거 있죠. 정인 상관에서 정인 편제는 유산 뺏어오는 거예요. 제극인 할 때 이 인성이라는 것은, 이 인성은 구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태, 원래가. 인이 와, 이게 제왕인약하면은 이 인성, 보세요. 제왕인 약하면 구태라 그래요. 제왕이. 그러니까 제가 약하고 인이 왕하면 구태예요. 제라는 것은 현재거든. 인이라는 것은 과거고. 인이라는 것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현재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육신 만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인성이, 인성이 왕하면 제가 약하니까 혁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인성이란 건 과거거든. 제극인에서 인성은 일반적으로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왕해버리면은 인성을 재성이 다 그걸 못하니까 구태가 된다고. 악습, 뭔가 얽매여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틀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 혁신이 안 되는 거, 계속 쳇바퀴 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도 계속 반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도 왕하면은 이 인성이라는 것은 인성에서 효율을 이야기하는 거, 효율.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 과거로부터 잘 습득을 해서 나한테 체화되고 내가 잘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산이고 지식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왕해서 인성을 극했으니까 제가 더 크죠.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뭔가를 쫓다가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날아가 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극인이 제가 왕하냐 인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여기서 다르지. 상간패인가 상간패인할 때 경인의 의미가 다르듯이 제극인의 의미 인생에서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 관생인도 마찬가지예요. 관생인의 의미가 왜 안 나오냐 이게 또 왜 안 나오냐. 마카가 어디 있냐? 마카 씨 나오세요. 왜 없냐? 마카가? 오이씨. 오, 마카가 어디 갔어? 아,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관생인 할 때 하도 황칠해가지고 이게 하나만은 똑같아. 관생인도 마찬가지예요. 관생인. 관생인의 인성이라는 것은 보호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호막. 이거를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처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성이라는 거는 왜? 관을 지키는 인성이라는 뜻이니까. 물론 정인 편인에 따라 틀려요. 또 저것도 일반적으로 이건 정인의 의미가 되는 거고 편인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저게 뭐야? 그냥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잘 믿다.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를 잘 구분 못하는 섣부른 판단을 이야기한다고. 살생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 편인으로 하느냐 정인으로 하느냐 틀죠. 편인으로 하면 인내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심. 그리고 이것도 배경을 이야기해요. 이 배경이라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세월을 쌓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이해득실과는 상관이 없고 존경하는 은사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인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자구책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배양을 하고 일종의 꾀를 이야기하는 거고 위기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든 살아남게 만들 수 있는 순발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사례 정인이라는 게. 물론 이거 사람으로 빗대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고 기관을 빗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 중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나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밝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를 제시해 주는 게 사주예요. 육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궁무진한 거죠. 무궁무진. 그러니까 뭐 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뭐 상감, 편인, 식신패, 뭐 비견, 편인, 비견, 정인 뭐 이거 뭐 이거 다 강의야. 이거 강의 한번 하잖아. 이거 내 생각이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한 달 걸려요. 인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거 한 달은 걸려. 왕세해야지 뭐 이거 다 해야지.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적어도 육신에 대한 이해폭은 넓어지겠죠. 제가 좀 무식하게 뭐 인성은 뭐고 뭐 나이 들어서 뭐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인성이 들어왔으면 이놈의 인성이 관인상생을 한 건지 살인상생을 한 건지 재경인을 한 건지 상간패인을 한 건지 식신정인을 한 건지 그거부터 살피시라고. 무조건 인성은 공부네, 인성은 엄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유산을 받는 인성이 있고 내가 돌봄을 받는 인성이 있고 오히려 내 것을 토해내야 되는 인성도 있고
과거의 자산의 인생도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복잡해요. 이러면 이제 좌절할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어쨌든 뭐 이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사주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인생에 대해서 그냥 힌트 정도, 이 정도의 힌트 정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겠습니다.